색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색과 다르지 않습니다. 수상 형식도 그러합니다. 느낌은 공과 다르지 않습니다. 느낌은 공이고 공은 느낌입니다. 생각도 공과 다르지 않습니다. 공은 생각과 다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공합니다. 우리가 진짜라고 인지하는 모든 것이 실은 공합니다. 다섯 가지 감각기관은 다섯 가지 대상을 만나서 즐겁고 즐겁지 않고 중립적인 느낌을 경험합니다. 이 다섯 가지 대상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귀는 소리를 만납니다. 코는 냄새를 맡습니다. 외적인 생선과 만나서 망상을 일으킵니다. 무언가를 만지면 감각이 일어납니다. 느낌이 일어납니다. 즐겁거나 즐겁지 않은 느낌이 즉각 일어납니다. 그러면 머리에 생각이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능을 합니다. 우리는 항상 망상을 일으킵니다. 우리의 감각기관은 외적인 세계, 다섯 가지 대상을 만납니다. 그것이 다섯 가지 감각기관을 통해 우리 안의 느낌을 만듭니다. 우리는 외적인 세계와 만나서 느낌의 폭격을 받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동요시킵니다. 우리는 생각에 생각을 일으킵니다. 외적인 세계가 우리의 반응을 지배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TV를 접하는 것을 통제해야 됩니다. 더 많이 TV를 볼수록 더 많은 생각들이 머리에 떠오릅니다. TV는 아이들에게 생각을 심어줍니다. 그런 접촉을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느낌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각 개인은 외적인 자극에 다르게 반응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느낌들은 외적인 자극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것은 단지 공합니다. 느낌이 공하다는 것은 그것을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것에 의해 조정되지 마세요. 우리는 이런 감정의 가치를 두고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판단 성향을 자극합니다. 우리는 이 세계에 매입니다. 이것을 정상이라고 받아들여서 세세생생 끝없이 윤회합니다. 세세생생 계속되고 그것을 정상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윤회의 악순환에 빠집니다. 여러분은 윤회라는 것이 매우 무섭다는 것을 잊습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더 이상 강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는 집, 아파트 사는 방에는 여러분과 같이 쓰는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은 우리와 공간을 공유합니다. 오직 다른 파장이어서 그들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집을 자신이 통제한다고 생각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집의 통제권의 일부를 귀신에게 양도합니다. 그들이 여러분 몸 일부를 통제합니다. 여러분이 아픈 곳에는 귀신과 마가 있습니다. 그들이 몸의 특정 부위 혈류를 막습니다. 그들이 통제합니다. 여러분이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을 천천히 죽입니다. 여러분이 몸을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몸이라는 감옥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몸이 윤회를 하게 합니다. 새로운 몸을 받을 때마다 예전의 기억은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새새생생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습니다. 불교에서는 무시리로부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시리로부터 윤회를 해옵니다. 시작이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와 같았습니다. 때로는 인간의 몸을 얻고 때로는 동물의 몸을 얻습니다. 때로는 귀신이 되고 때로는 천상의 신이 됩니다. 우리는 계속 변합니다. 때로는 지옥으로 내려갑니다. 특히 많은 불상을 파괴한 자는 지옥으로 갑니다. 자신이 통제한다는 것은 사실 환상입니다. 죽자마자 여러분은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해 통제권을 잃습니다. 여러분은 현생에 매달리고
죽음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미래생을 계획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현생을 걱정합니다. 현생이 너무 버거워서 미래 삶을 생각할 수조차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위엄은 윤회 밖에 메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시일에로부터 스승생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에 오래 메어 있어서 벗어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또한 아이들, 배우자, 친구, 친척을 매이게 합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여러분을 가두는 오온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오직 불교에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칩니다. 부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 이 세속적인 사람들은 오온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몸은 너무 사실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을 어루만지고 씻고 좋은 옷을 입습니다. 우리는 몸에 집착하기 때문에 몸을 만족시킵니다. 그 때문에 계속 몸을 봤습니다. 여러분은 몸에 매입니다. 죽은 후에 여전히 몸에 집착하는 것을 아나요? 여러분의 몸은 냉동고에서 굳어있지만 여전히 거기에 집착합니다. 그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몸에 집착하는 습기는 매우 무겁습니다. 무시일에로부터 여러분은 항상 그와 같았습니다. 선수행을 몇 년간 해도 여전히 몸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그것을 내려놓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죽은 후에 내려놓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어떻게 몸에 대한 집착을 버립니까? 선종에서는 부정관이라는 불교 명상관이 있습니다. 죽음 후에 몸이 소멸하는 9단계를 관합니다. 이 수행을 계속하면 몸에 대한 집착을 끊을 것입니다. 이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성욕이 강한 사람들에게 좋습니다. 어떻게 불결한 몸에 집착할 수 있습니까? 몸이 고통이고 불결함을 봅니다. 아무리 콜라겐을 집어넣어도, 원하는 것을 마음껏 먹어도, 원하는 대로 마음껏 입어도 여전히 우리 몸은 화장실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무엇을 해도 실제로 그것이 무엇인지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고자 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온이 우리를 세상에 머물게 하는 5가지 집착이라고 정의합니다. 이것은 윤회의 바퀴에 여러분이 머물게 하는 매우 심오한 집착입니다. 몸에 대한 집착을 없애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전혀 쉽지 않습니다. 온에 대한 집착을 없애지 않으면 해탈을 얻을 수 없습니다. 불교의 목적은 해탈을 얻는 것입니다. 돈을 벌게 돕는 것이 주요 목적이 아닙니다. 병이 없게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 아닙니다. 행복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행복을 말하지 않습니까? 행복은 사실 괴로움입니다. 아이들로 인해 행복하다면 그것은 고통입니다. 아내로 행복하다면 그것은 고통입니다. 괴로움은 많은 형태가 있습니다. 즐겁지 않은 것에서 즐거운 것까지 여러 가지의 영역이 있습니다. 가장 나쁜 괴로움은 즐거운 형태의 괴로움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고통에 가둡니다. 여러분은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즐거움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고통이라고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나쁜 고통은 즐거운 고통입니다. 우리가 불교를 가르치는 이유는 여러분이 해탈을 얻고 윤회에서 벗어나게 돕기 위해서입니다.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온을 무서워해야 됩니다.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이 생에 해탈을 얻고자 한다면 오온을 무서워해야 됩니다. 오온을 부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정퇴 가라고 합니다. 오온을 부수지 않고도 여전히 정퇴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수평적 벗어남입니다. 해탈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직적이고 하나는 수평적입니다. 수직적인 해탈은 올라감으로써 벗어나는 것입니다. 수평적인 방법은 우리가 아미타불이 정토에 가는 것입니다. 정토에 가도 여전히 몸이 있습니다. 느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생각합니다. 행도 있고 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적 해탈이라고 합니다. 거기 가면 더 이상 윤회를 하지 않습니다.
정도에 가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오늘 어떻게 부수는지 가르칠 것입니다. 소승 사람들은 아궁을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운을 부수어 어느 정도의 자유를 얻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공이 아닙니다. 그들은 공에 집착을 합니다. 공을 아직 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미리 말하겠지만 공을 보았다고 해서 그것이 길이 끝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색, 느낌, 생각, 이 모든 것들은 본래 진공에서 나온 것입니다. 깨달으면 그것을 알 것입니다. 진공을 경험하기 전에 먼저 공이 있습니다. 아직 공의 단계에 도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진공을 말할 수 있습니까? 이는 공에서 멈추지 않기 위해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씨앗을 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아는 오운으로 정의됩니다. 그것은 몸입니다. 즐거운 느낌을 추구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행은 내면의 정신적 행위입니다. 마지막으로 식입니다. 이것은 매우 미세합니다. 수행을 하면 해탈의 씨앗은 의식 속에 심어집니다. 그것은 항상 거기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활동할 기회를 기다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수행을 했다면 현재에 돈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성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의식에 씨앗이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런 씨앗이 있으면 미래에 빨리 발화가 됩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면 결코 잃지 않습니다. 수행은 세상을 벗어나는 것을 추구합니다. 이는 비불교 방법과 대비됩니다. 그들은 해탈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집착을 추구합니다. 그들은 내려놓음을 권하지 않습니다. 모든 세속적인 법은 오운을 강화합니다. 전혀 해탈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즐거움에 대한 것입니다.